당뇨. 다만 뇨는 소변에 뭐가 나온다? 당이 나온다는 병입니다. 본래 소변에 당이 나와서는 안 되죠. 정상이 아니죠. 그럼 왜 본래 소변에 당이 안 나왔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소변에 당이 나오는 그런 상태로 변했을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당이란 건 뭐냐? 당. 왜 우리 몸에 당이 필요하고 이 당이 떨어져서 당이 너무 낮으면 우리가 저혈당이라고 그래. 당이 너무 떨어지면 저혈당이 왔을 때 빨리 당을 보충 안 해주면 사람 죽어요. 그만큼 당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은 당이 있어야만 에너지가 생산이 돼요. 그거는 뭐가 똑같으냐면은 자동차에 휘발유가 있어야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것하고 같아요. 그럼 휘발유를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에서는 태워야 돼. 그 휘발유 태우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엔진이야. 그래서 이 당이 바로 자동차의 휘발유 역할을, 연료 역할을 한다. 연료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 세포라는 것은 자, 이 세포라고 치면 이게 세포막이고 그다음에 세포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세포핵이고 이렇게 빨간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게 바로 세포라는 자동차의 엔진입니다. 엔진. 그것들을 우리 과학자들은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래. 그리고 이 세포 핵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염색체가 있어. 염색체는 바로 유전자 뭉치, 실뭉치,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 세포들은 다 모세혈관의 면에 접해 있어요. 그래서 모세혈관. 그래서 이 모세혈관을 통하여 뭐가 흘러가고 있어요? 피가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 속에 이제 피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산소를 가져와서 이 세포에다가 산소를 공급해 줘야 돼요. 산소는 뭐 하는 데 필요해요? 산소는 뭐를 태울 때 산소가 있어야 타요. 그렇죠? 그래서 산소가 없으면 태우지 못해요. 여러분의 자동차에도 엔진에 공기가 안 들어가면 절대로 안 타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산소 공급은 뭐가 해요? 네? 산소를 갖다가 세포한테 갖다 주는 것이 바로 적혈구야. 적혈구. 그 적혈구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산소. O2. 자, 산소가 있어야만, 이제, 당은 어디 있어요, 당은? 이피 속에 이렇게 녹아 있어. 이게 다 당이에요. 자, 근데 당은 지금 세포 바깥에 있어요. 그렇죠? 세포 안에 안 들어와 있어. 그 당이 타려면 이 엔진,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이 혈관, 모세혈관 속에 있는 당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오려면 이 세포의 문이 열려야 돼요, 이렇게. 문이 열려가지고 여기 있던 이 당들이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적혈구가 가지고 온 산소가 들어와야 돼. 자. 그럼 이제 탈 준비가 됐어. 연료가 준비가 됐고, 산소가 준비가 됐어. 이제 뭐만 있으면 타요? 응? 뭐만 있으면 타요? 여러분 자동차 엔진에 지금 연료, 휘발유 들어있어. 산소도 준비되어 있어. 근데 안 타. 뭐가 없어서 안 타요? 네. 네. 시동을 안 걸어서 그래요. 그래요? 자, 시동을 걸어준다는 말은 엔진에 뭐가 일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 전기 합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즘 차들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탁 누르면 여러분 엔진에서 그 스파크가 일어나면 그게 휘발유가 있고 산소가 있으니까 그 휘발유가 탁 하고 탄다면 폭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파크가 계속 시동을 걸어놓으면 스파크가 계속 엔진 안에서 하고 일어나니까 휘발유가 계속 타서 차가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인간도 꼭 그렇게 돼 있어. 이 엔진,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 세포라는 엔진 속, 세포라는 자동차 속에 있는 이 엔진 미토콘드리아에 당분이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스파크 계속 와야 돼. 스파크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올까? 자, 우리 몸에는 하여튼 전기가 흘러 안 흘러? 전기 흐른다. 그 전기는 우리 몸속에 흐르는 전기는 어디서 왔을까? 음식에서. 네, 음식에서 옵니다. 음식에서. 그럼 음식에 있는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그건 햇볕을 받아서. 햇빛이라는 것이, 햇볕이라는 것 자체가 전기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선, 그러면 태양광선은 바로 전자파예요. 아, 전자파. 그 전자파란 말은 그게 전기란 말이야. 그래서, 남은 잎사귀에서, 식물의 잎사귀에서 햇빛이라는 전자파를 받아가지고 그 전기를 저장해가지고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해가지고 뭐 어디다 저장을 해? 열매에다가 저장한다. 열매에다가 저장하거나 또는 뿌리에다가 저장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 식사로 여러분 뿌리에다가 당분이 저장된 감자를 잡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식물은 그 태양광선이라는 광선에서 받은 전기를 저장해가지고 우리를 먹도록 하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드신 그 감자 한 개 한 개가 결국 태양광선에서 받은 전기를 저장한 뭐예요? 배터리를 먹었다 이 말이야, 배터리를.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몸 안에서는 그 태양광선에서 받은 전기, 그 감자라는 배터리에 저장된 그 전기를 지금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 그래서, 그러면, 그럼 감자 안에 어떤 식으로 전기가 저장되어 있는가? 그걸 좀 알아봐야 돼요. 그렇죠. 자, 전기가 오면, 이 식물은, 배터리를 만들기 위하여, 이제, 일단은, 탄소가 필요합니다. 탄소. 자, 그 탄소는 C죠, C. 탄소. 그 이 탄소가 필요한데, 이 탄소를 구하기 위하여 식물은 잎사귀로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탄소가 어디 있어요? 아, 이산화탄소, 탄산가스. 그래서 CO2라는 탄산가스가 많이 있어. 대기 속에는. 그래서 그거는 생명체들이, 우리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들이 그걸 탄산가스를 자꾸 만들어서 내놓는다고. 그러면 식물들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 탄산가스를 받아들여요. 받아들여가지고 이 탄산가스는 그러니까 탄소와 산소가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물은 뭐 하냐면 이거를 딱 잘라버립니다. 잘라가지고 산소가 이제 떨어져 나와서 맨들 산소를, 산소는 어떻게 해요? 식물은 산소가 필요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잎사귀에서 산소를 내보냅니다. 내보내면 우리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산소를 받아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탄산가스를 만들어서 또 내주면 또 식물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래서 식물과 우리 동물은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희한하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식물 속에 남는 거는 뭐만 남아요? 산소는 나가버리고 탄소만 남습니다. 그래서 산소는 나가버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를 만들려면 또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H, 수소가 두 개, 산소가 하나예요. 그래서 이 식물은 땅에 뿌리를 박아가지고 물을 빨아 올립니다. 물을 빨아 올려가지고 잎사귀에서 만나. 그러면 뭐하고 만난 거예요? 탄소하고 물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탄소는 탄이고, 탄. 그 다음에 물은 수. 그래서 탄수 뭐가 돼? 화물이 되는 거야.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식물에서 탄소, 공기 중에서 빨아들인 탄소와 그 다음에 뿌리로 빨아 올린 물을 어떻게 한 것이다? 결합한 것이라. 그렇죠. 결합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결합하는 데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합하면 뭐가 돼? 부부가 돼.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 에너지 이름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에너지지. 네.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또 없는데 결합하면 그거를 음행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햇볕에서 온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이 전기 에너지가 탄소와 물, 즉 탄수 결합한 그 물질, 화합된 물질이라고 해서 탄소와 물이
화합된 물질이라고 해서 이거를 탄수화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그러니까 감자가 바로 탄수화물, 쌀도 탄수화물, 예, 고구마도 탄수화물. 그래서 탄수화물을 받아들이면 그 탄수화물 중에 제일 이제 제일 구조가 간단한 물질이 뭐냐면은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그러니까 알코올 먹어도 에너지 있어요, 없어요? 에너지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을 마시면, 술을 마시면, 이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술을 마시면 술도 탄소와 물이 결합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시면 이 우리 사람이 마시면 이거를 물은 내보내야 돼. 그렇죠? 물은 소변을 보아서 또는 땀으로 내보내버리고, 어? 그 다음에 탄소는 뭐 어떻게 내보내요? 우리가 식물로부터 받아들인 산소를 받고 우리 몸에 남아있는 탄수화물에서 온 탄소하고 결합시키면 어떻게 돼? 탄산가스가 되지. 그래서 우리는 숨을 쉬어가지고 탄산가스로 내보내고 소변으로 물 내보내면 우리 몸 안에 남아 떨어지는 건 뭐밖에 안 남아 떨어져요? 예, 전기, 태양에서 온 전기가 남아 떨어져서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게 된다. 그래서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뇌파라는 게 있고 생체 전자파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생체 전자파의 파도 좋은 파가 있고 뭐예요? 나쁜 파가 있다. 그래서 베타파 이렇게 되면 그건 나쁜 파고 알파파 그러면 그건 이제 좋은 파인데 그러면 그 흐르는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류, 생체 전자파가 좋은 파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알파파로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것이 성령이요, 정신님이요. 나쁜 베타파로 만들어 주고 더 나쁜 감마파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악령이요. 그것이 잡신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에너지가 이 우리 몸에 흐르는 전자파, 생체 전자파를 지배한다라고 배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음식물에서 나오는 탄수화물에서 나오는 전기를 좋은 영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좋은 알파파로 만들어서 몸을 흐르게 하는 것이 바로 건강하게 사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당뇨병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전기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지, 이제, 여러분,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지우고. 자, 근데, 자, 이제 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갔다. 산소가 들어갔다. 근데 당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포에 뭐가 있다? 문이 있는데, 당이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 활짝 열렸을 때만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게 당이 타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야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전기가 생산돼. 예. 그럼 그 타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스파크가 필요하다. 스파크.
그 스파크는 결국 전기 스파크예요. 그런데 이 전기 스파크는 이 스파크란 것은 특수한 파장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파장도 있고 또 여기서 얘기한 뭐예요? 치치치 하는. 그건 이 스파크는 뭐가 만들어 주겠소? 뜻이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스파크가 생겨. 나쁜 뜻이 들여오면 베타파가 생기듯이 나쁜 스파크가 만들어져. 나쁜 스파크는 별로 효과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진선미에 집중하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그럴 때 생기가 넘친다. 그때 스파크가 제일 좋은 스파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아름다운 곳에 소풍을 갔다. 그러면 와 정말 아름답네. 그럼 배가 빨리 고파져요, 안 고파져요? 빨리 고파져요. 고파지면서 뭐가 막나요? 힘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막 생산되고 걷는데도 힘이 있고 그래가지고 배가 빨리 고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파크가 넘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기가 넘친다고 말합니다. 이 생기가 막히는 때는 언제예요? 스파크가 막히는 때. 스파크가 막히면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안 타면 어떻게 될까? 전기 생산이 중단돼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순식간에 기절합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을 기절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 목을 조르면 조르고 한참 있으면 뭐예요? 세포에서 전기가 생산될 수 없죠. 그렇죠? 왜? 당이 안 타니까. 그러면 스파크가 와도 목을 조르고 있으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당이 안 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기절하고 더 이상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경우에 기절해요? 기가 막히면. 어떤 경우에 기가 막혀요? 너무너무 속았구나. 진실에서 스파크가 나오는. 너무 알고 보니까 내가 너무 속았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속았구나. 상대방이 나한테 나를 속였구나. 모든 말이 다 알고 보니 뭐예요? 거짓말이었구나. 결혼식을 끝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속았어.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또 기절해. 또 기절 막아. 너무 악하다. 내 귀여운 손주 딸을 누가 납치해 갔대. 기절해요, 안 해요? 너무 악해. 너무나 아름다움의 반대. 더럽고. 아니고 기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말 한마디에 쓰러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말 한마디가 너무 악하고
너무 거짓말이고, 너무 더럽고 아니고, 아름다움의 반대, 진선미의 반대면, 이 스파크가 딱 떨어집니다. 안 타요. 그러면, 타야만 여기서, 무슨 에너지가 생산돼요? 전기 에너지가 생산돼요. 전기. 전기 에너지가 생산돼. 전기 에너지가 변해서 이제 힘이 되고 열이 되고 그래서 우리 몸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기가 딱 끊어서 여기 당분이 타지를 않으면 몸이 어떻게 돼? 싸늘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힘도 없이 충돌. 그 사람은 진짜 희한하게 기계적으로 다 놀라운 기계예요. 과학적으로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다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스파크인데 이 스파크를 결정해 주는 거 생산시켜 주는 것이 이제 정신이야. 그래서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스파크가 없으면 안 타는 거죠. 그러면 쓰러지는 거죠. 그때 그렇게 되면 정신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 정신이 없어. 이래서 우리는 생기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생기의 본질이 우리가 진, 선, 미, 사랑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을 보면, 보고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사람이 당뇨병에 걸릴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당뇨병에 걸릴까? 자, 먼저 뭐가 중요하다? 스파크가 중요하다. 스파크가 많이 막혀서 스파크가 많이 생기지 않으면 당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잘 타요, 안 타요? 안 타면 당이 너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피 속에 당이 높아져서 소변에 당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또 어떻게 산소가 자, 첫 번째는 생기의 공급이 부족하다. 그거는 뭐예요? 기가 막혔을 때, 그렇죠? 다 설명했고 그 다음에 뭐가 부족할 때? 산소가 부족하면 스파크가 와도 타야 안 타? 안 타는 거야. 그렇죠? 그럼 산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산소가 부족할까? 자,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모세혈관. 모세혈관. 이 모세혈관을 여기다 이렇게 지금 그려놨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이 모세혈관을 좀 확대해서 적혈구가 통과하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모세혈관 세포고, 요게 적혈구들이 빨간 거. 요것들이 산소를 배달하고 있대, 세포에.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적혈구들이 모세혈관을 잘 활발하게 통과하면 산소 배달이 잘 되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 산소 배달이 안 될까? 이렇게 되면 산소 배달이 안 됩니다. 이 적혈구들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요? 끈적끈적거려가지고 자기들끼리 붙어버려요. 저렇게 되면 적혈구들이 끈적거려 붙어가지고
어떤 부분이 모세혈관을 어떻게 해버려요? 막는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말은 산소를 배달해야 될 적혈구들이 세포로 잘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포가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러면 피가 끈적끈적거려가지고 저렇게 적혈구들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어떤 경우게? 삼겹살 먹고 나면 백발백중 저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기름기가 많아. 고지방 식사. 그래서 기름기가 몸에 많이 들어. 삼겹살을 무슨 갈비를 뜯었다. 갈비에도 기름기가 많죠. 지금 소위 맛있다는 한우들은 다 기름기가 많아. 그래서 기름기가 많, 기름기라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먹을까봐 마블링이라고 그래. 마블이 뭐예요? 대리석이거든. 대리석은 이렇게 희끗희끗한 게다 끼어 있잖아. 그러니까 맛있는 한우는 탁 자르면 빨간 대리석 그때 그렇죠. 그 빨간 대리석에 희끗희끗한 게 끼어서 참 한국 사람들이 마블링이 많이 잘된 고기를 먹고 삼겹살을 먹는다는 게 이게 참 정말 바보짓이에요. 네. 그래서 전 고기를 잡수고 싶거든. 잡수거든. 마블링이 안된 고기를 잡수라고.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식물성 음식을 먹더라도, 튀긴 음식에는, 기름이 많죠. 그 식물성 기름도 이게 튀기게 되면 나쁘고. 그런데 그래서 튀긴 거를 많이 먹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결국 적혈구들이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자 당뇨병의 원인은 첫째 생기의 부족, 그렇죠? 스파크가 부족해진다. 그 다음에 뭐가 너무 많다? 네? 지방, 고지방 식사. 자. 근데 이제 이 고지방은 내가 삼겹살을 안 먹더라도 당분 섭취가 너무 많다. 그래도 그리고 내가 술을 많이 먹는다. 술, 당분 이런 걸 많이 섭취해도 결국은 그게 너무 많을 때는 그 술과 당분 자체가 기름이 될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 너무 많은 것을 많은 탄수화물을 먹었다, 당분을 먹었다, 밥을 먹었다 이렇게 했다 이제. 돼도 그거를 다 소모할 수 없으니까 다 이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남아 돌아가면 그게 기름이 돼 가지고 그 남아 돌아가는 기름이 간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 돌아가는 기름이 간에 저장된 경우를 지방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근데 지방간이 되기 전에 피 속에 지방이 높아지죠. 그래서 고지혈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방이 피 속에 너무 많은 경우를 고지혈증. 이제 고지혈증에 걸리는 사람은 너무 많이 먹는 사람, 과식하는 사람, 술 먹는 사람, 단 거 많이 먹는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운동 안 하는 사람.
사람이 고지혈증에 걸려. 그래서 그 원인을 고치지 않고 계속 뭐 고지혈증에 먹는 약이 있습니다. 그거 먹어봐야 그 먹는 때만 지방이 억제돼서 좀 낮아질 뿐이지 고지혈증 자체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치유되려면 내가 이런 뉴스타트 건강식 같은 이런 건강식을 하게 되면 자연히 원인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자, 기름기도 많이 안 들어오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단걸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탁 먹고, 또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고지혈증은 저절로 나아져버려요. 간단해. 그러니까, 동맥경화니. 그래서 이제 그게, 고지혈증이 오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동맥경화 이런 게 올 수 있어. 동맥경화가 오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고혈압 이런 게 올 수 있다. 자, 오늘은 일단 당뇨에 대해서. 자, 그래서 당뇨의 원인은 생기의 부족, 그 다음에 고지방 식사,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뭘까? 운동 부족입니다. 자, 운동이 부족하다. 요 세 가지가 당뇨병에 걸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자, 운동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자, 첫째, 나는 운동 안 하는 쪽을 선택했다. 그건 나의 선택이야, 그렇죠? 운동 안 하기로 내가 선택했다. 난 막 그냥 편안하게 살란다. 아유, 운동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되면, 자, 어떻게 되냐면은, 운동을 안 하려면, 첫째, 이 전기 생산을 할 필요가 없어지죠. 즉, 에너지를 생산, 전기를 생산할 필요가 없어지면, 당이, 피 속에 있는 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와가지고 연소, 타야 될 필요가 없어진다 말이에요. 필요가 없어. 그러면, 여기 참 재밌습니다. 이제 당이 들어와야 될 필요가 없으면, 이 세포가 문을 당이 들어오도록 당이 들어와서 피 속에 있는 당이 들어와서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타야 될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 세포의 문이 열려야 될 뭐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안 열려요. 그게 이제 당뇨병이에요. 네. 문이 안 열려. 그래서 운동 안 하는 것은 치명적이야. 운동 안 하고 많이 먹고, 예, 생기도 별로 넘치지 않고 진선미도 별로 없고 그러면 뭐 나는 당뇨병 걸리고 싶다라고 선택하는거나 똑같아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가만 보니까 당뇨병 환자들 이 문이 안 열리는 거야 보니까 그래서 일단 문이 왜 안 열릴까를 알아내기 위해서 자세히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문이 열리는 그 단계가 아주 기가 막히게 돼 있어. 문이 어떻게 열리는 하면 지 마음대로 열리고 싶으면 열리고 딱 닫히고 싶으면 닫히고 그런 게 아니야 보니까 딱 요게 엘리베이터처럼 돼 있어. 그 엘리베이터도 사람이 와서 아래층에 와서 저 높은 위층까지 올라갈 사람이 와야 열리잖아요. 또 사람이 왔다고 해서 그냥 열리는 것도 아니야.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그 스위치를 딱 눌러줘야 돼.
그러게 돼 있어요. 우리 세포들의 문도, 당이 통과하는 문도. 기가 막히게 돼 있는 거죠. 누가 참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 딱 보니까 문 바로 옆에, 문 바로 옆에 엘리베이터처럼 여기에 초인종 비슷한 스위치가 딱 붙어 있는 거야. 자, 여러분이 유전자에도 스위치가 있었어. 그렇죠? 그래서 뭐가 와가지고 손가락 노릇을 했다고? 기억나요? 그렇죠. 그 노란색 물질이 와서 그 노란색 물질 뭐라 불렀다? 며칠기. 네, 그게 와서 딱 눌러주면 유전자가 탁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한다. 자, 여기는 손가락 역할을 하는 물질이 뭐냐 봤더니 이 췌장에서 생산되는 인슐린이라는 물질이 인슐린이 와가지고 이거를 딱 눌러주면 문이 열려요. 인슐린이 안 오면 문 안 열려. 아, 그래서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하, 당뇨병의 원인은 췌장에 있구나. 췌장에서 인슐린을 잘 생산을 충분히 못하는 병이 당뇨병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의사들은 생각하기로 아,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 걸린 사람한테 무슨 주사를 놔야 되는구나. 인슐린 주사를 놔야 되는구나. 왜? 췌장에서 인슐린이 잘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왜 인슐린을 잘 생산 안 하는지 그거는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의학이 점점 발달해 가면서, 가만 보니까, 당뇨병 환자들도, 췌장에서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있어. 그러니까 췌장 자체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도 뭐예요? 아닌데 문이 안 열리는 거야. 그거 참 이상하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슨 결론을 내렸냐고 하면 아하, 당뇨병 환자들은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을 못해서 당뇨병에 걸린 게 아니고 이게 초인종이 저 스위치가 뭐예요? 인슐린이 가서 누르긴 누르는데 그 스위치가 둔해져 버린 게 당뇨병이다. 그래서 스위치가 둔해졌으니까 인슐린이 가서 눌러도 문이 잘 뭐예요? 안 열리는 거다. 그래서 이제 스위치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스위치가 둔해. 근데 이제 문제는 스위치가 둔해진 원인이 뭐냐? 그거는 이제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의학계에서는 당뇨병 환자들의 그 문 옆에 있는 스위치가 왜 둔해졌는가 그 원인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년이 걸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스위치가 둔해진 이유를 발견한 거야. 발견하고 보니까 스위치 자체는 정상이야. 정상인데 이 스위치 위에 이런 파란색 뭐예요? 덮개가 덮여 있는 거라. 네.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안 덮여 있는데 당뇨병 환자들만 보니까 그 없던 덮개가 와가지고 덮개가 턱 스위치를 덮고 있으니까
췌장에서 생산된 인슐린이 가서 눌러도 문이 잘 안 열리지, 또 둔할 수밖에 없지. 예. 그래서 이런 덮개, 예. 이런 덮개를 레지스틴이라고 부릅니다. 레지스틴. 예. 자, 한글로 레지스틴. 그래서 IN틴이란 물질, 인슐린. 인슐린을 뭐예요? 레지스터. 레지스터란 말은 한국말로 저항한다. 인슐린 저항 물질. 막 이러면 좀 어려우니까 그냥 덮개 그럽시다. 덮개. 그러면 그저 인슐린 저항 물질이 왜 생겼겠느냐 이 말이야. 건강한 사람은 저게 저걸 생산 안 해. 그래서 이 환자가 어떤 선택을 했길래 건강할 때는 생산 안 하던 이 덮개를 생산하게 됐냐 이 말이야. 그 보니까 이 안에 이 덮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주로 꺼져 있어. 그래서 이게 덮개를 생산 안 해요. 그런데 건강하던 사람의 저 꺼져 있던 덮개 생산 유전자가 켜져 가지고 덮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뭐예요? 덮어 놓은 거라 당뇨병 환자는. 그 덮어 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용을 안 한다는 말이지. 아무리 봐도 이 덮개가 중요한 구조인데, 아, 이 사람은 사용을 안 해. 그건 뭐예요? 운동 안 하기로 선택을 했다 이 말입니다. 뭐 여기서 저까지 가는데도 뭐요? 꼭 타고 가야 되고, 여기서 저까지 올라가는데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 싫고 꼭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야 되고. 도대체 다리는 뭐 하려고 있는지. 그렇죠. 써먹지를 않아. 운동을 안 해. 걷지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당분이 미토콘드리아와서 들어와서, 그렇죠, 이 전기를 생산해내야 될 이유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용을 안 하니까 일단 뭐예요? 덮어두자. 그래서 덮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두는 것도 누구의 선택이야? 그 본인의 선택이요. 본인의 선택이야.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뇨병 원인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생기의 부족, 맨날 부정적이고, 맨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희망이 없고, 기가 막히고, 그 다음에 먹었다 하면 뭐요? 마블링만 먹고, 삼겹살 먹고, 그 다음에 운동은 안 해. 뭐, 그러면, 스위치를 덮어놔야 돼, 안 덮어놔야 돼? 그렇죠. 반드시 덮어놔야 돼. 사용 안 하는 스위치. 그래서, 모든 유전자가, 그러니까 이 덮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질 것이냐, 꺼질 것이냐, 그 유전자의 변화는 누구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나의 선택으로 결정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자, 당뇨병 원인이 이제 쫙 확실하게 1, 2, 3 탁 나왔어. 1, 2, 뭐요?
3 나왔으니까 이 원인만 싹 제거하면 당뇨병은 원인 제거해. 자, 아, 그러면 지금부터 뭐를 해야 되겠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얼마나 좋아요. 운동하면 야. 요즘이 산을 바라보면 제일 이쁜 때요. 좀 있으면 산들이 전부 녹음이 우거져. 그러면 어느 산을 봐도 색깔이 뭐요?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초록 색깔이 온갖 종류의 초록 색깔이. 네. 그러니까 제일 이제 싹이 이제 초록 색깔이 시작하는 그런 초록색을 무슨 초록이라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유록이라 그래. 유록. 유치원. 초록 색깔이 유치원 때란 말이야. 유록. 그렇죠. 유치원을 거치면 뭐가 나와요? 초등학교가 나와요. 그래서 그 초록색을 초록이라고 합니다. 초등초록. 그래서 유록, 초록, 그 다음에 실록. 예. 네. 진짜 초록.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더 뭐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녹음. 예, 어두울 정도로 강금, 예, 크, 녹음 방초, 우거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요즘이 지금 봐요. 하, 초록의 그 단계가 유록부터 착, 지금 자라나고 있다. 아주 지금 착 보면, 이야, 아주 이쁘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히끗히끗 또는 분홍빛, 진달래도 피어 있고 개나리도 피어 있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노력바위 가는 길에 뭐가 피고 있어요? 철쭉, 철쭉. 저는 그 철쭉 연분홍 색깔이 너무 너무 이뻐,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이야, 참 봄이 참 좋구나. 생명이 뭐요? 와서 이제 기본 여건 온도가 이제라는 온도가 맞으니까 아 그리고 비도 왔고 그러니 생명이 와서 마음대로 유전자를 막 켜주고 있으니 지금 꽃이 피고 있고 이렇게 그 의미 그 이것고 그래서 그런 게 왜 필요한지 여러분에게 더 필요해. 아 철쭉이 피고 있고 아 싹이 트고 있고 예 이게 피웠는 게 이게 무슨 뜻이게 그게 무슨 뜻이게 예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너 암 걸렸지 지금 봐 꽃 피고 있지 유전자 켜지고 있지 바로 요것처럼 내가 네 세포 안에서도 네 유전자를 요렇게 켜주고 있단다. 네. 그때 여러분은 뭐라 그래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또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저는 교회도 안 댕기는데 켜주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죠? 나는 김정은이도 켜주고 있다. 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또 감사해. 그렇죠? 감사합니다. 저는 11조도 안 내는데요. 김정은이도 11조 안 낸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이 하나님 참말로 멋지구나.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다 이 말입니다.
51조를 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뭐를 해야 복을 주십니다. 이거는 종교다 이 말입니다. 종교. 그건 진리하고 진리를 떠난 종교다. 사실은 진리를 가르치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말 자체가 그 무슨 뜻이에요? 종. 종 그러면 그 뭐예요? 최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태종, 그 왕을 종이라고 해서 최고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교는 뭐예요? 교. 가르침입니다. 최고의 가르침을 종교라고 그랬는데 최고의 가르침이니까 그거는 진리라 진리라면 그것은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유치한 가르침이 돼가지고 진리하고 종교가 뜻이 뭐예요? 달라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리에서 이렇게 힘이 나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뭐가 강해져? 스파크가 강해져. 생기가 남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다음에 이제 뉴스타트와 봐야 마블링은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이런 건강식 그 다음에 규칙적인 뭐요 운동을 하면 자 이 덮개를 생산했던 유전자가 더 많은 덮개를 계속 그 이 덮개도 좀 있으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계속 운동도 안 하고 기가 막히고 고지방 식사를 하고 있으면 덮개를 생산하는 유전자는 계속 덮개를 생산해가지고 스위치를 덮어야 될 필요성이 뭐예요? 계속 유지되잖아. 그런데 뉴스타트 따고 와가지고 이 세 가지 원인을 한꺼번에 뭐예요? 싹 제거하니까 덮개를 생산하던 유전자 가만 보니까 아 이거 선택이 달라져 버렸어. 나는 운동하겠다. 나는 뭐요? 아 나는 이제 삼겹살 같은 거 뭐요? 먹겠다. 아 건강식을 하겠다. 예. 아, 나는 진선미 쪽을 선택하겠다. 사랑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 덮개를 생산하던 유전자가 계속 덮개를 생산해가지고 조인종을 더 이상 덮어둬야 될 뭐예요?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덮개 생산 유전자를 꺼버려요. 꺼버리면 덮개가 더 이상 생산되게 안 되게? 더 이상 생산 안 돼. 그러면 덮개가 없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그때부터는 문이 아주 잘 열려. 그래서 인슐린 주사도 필요 없게 되고 이제 나중에 운동이 아주 이제는 습관화되고 뭐 덮개를 생산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면 당뇨약도 필요 없어. 다 끊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체중은 다시 조절이 되기 시작하고 모든 건강이 다시 회복되게 되어 있다. 자, 보세요. 제가 이때까지 암 얘기만 자꾸 해왔어. 물론 오늘 아침에 뭐 자가 면역성 질병 얘기도 했지만 암 낫는 길이나 자가 면역병 낫는 길이나 당뇨병 낫는 길이나 다 뭐예요?
다 유전자를 회복시키면 낫는다는 면에서는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무슨 병에 걸렸다는 거, 여러분 혈압이 높은 동맥경화건 중풍이건 어떤 병으로 오셨던 간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병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 병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같은 이제 바보 같은 질문은 허들 말어. 왜? 모든 그런 질문에는 한마디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면 끝내줍니다. 그 한마디 대답은 뭐 하면 됩니다? 뉴스타트 하면 됩니다. 아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뉴스타트 속에 모든 대답이 다 들어있구나. 그 이유는 뭘까? 뉴스타트는 우리가 생명이 하나님이 보내는 생명에다가 뭐만 구비해 주면 되니까 기본 여덟 가지 기본 약간만 구비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생명이 하나님이 생명을 보낼 때 생명이 와서 내 유전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시 조절해서 네.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뉴 스타트 여기까지 뭐예요? 기본 여건을 형성시켜 주는 데만 우리가 올인 하면 생명은 얼씨구 하고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